야. 야, 나도 요즘 애들처럼 계속 내 이름도 검색하고 우리 회사도 검색하고 그러는데 왜 이러냐? 아, 예. 자꾸 스포츠란에서 우리 기업 이름이 떠. 이거 어쩌면 좋냐? 죄송합니다. 아니, 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있으나 마나한 게 왜 이렇게 요란해? 죄송합니다. 미국에서 뭐 문제 있는 애 데리고 왔어? 예, 지금 단장이 좀 일을 시끄럽게 벌이긴 하는데 다 약속된 내용입니다. 크게 보면 회장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공경민. 예. 너 나랑도 피가 섞여서 일 잘하는 거야. 알지? 아이고, 이러다 우승하는 거 아니야? 어제 아버지가 형 칭찬하더라? 안심해. 뭘 하시든? 지 애비보다 낫다고. 야! 아니, 우리 아버지가 한 말이잖아. 그래. 잡아먹겠네. 오바하지 말고. 오바는... 아, 우리끼리 이러지 말자. 친위장관도 아니고 사촌재간에게 우애가 있어야지. 그리고 형이랑 나는 이 각각의 목표치가 다르잖아. 누가 뭐래냐. 밥이나 먹으러 가자. 들어와! 공경민이. 예, 회장님. 모슴한테 볏짚을 옮기라고 시켰어. 이거 중요한 일이 아니야. 아닙니다. 그러면 볏짚을 하나 옮기는데 그걸 제대로 못해서 불이 붙었어. 그렇게 지방칸이 날아가는 거야. 이게 무슨 상황이지? 가장 하찮은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망치면은 내가 공경민이랑 일할 이유가 있나? 없습니다. 내가 사람을 믿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 난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봐서 여기까지 온 거야.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원래대로 돌려놔. 예, 알겠습니다. 형! 형이 머슴이고 드림즈가 볏짚이야. 알지? 내가 아니라 아버지 말씀이. 응? 에이, 난 가끔 형이 실수해도 좀 이해해 줄게. 그러니까 젊을 때만 성실하게 견뎌봐. 왜? 원상복구하러 안 가? 권상보. 예, 회장님. 이번에 인사 이동 있는 거 알지? 어디로 가고 싶어? 머리 쓰지 말고 담백하게 말해봐. 중공업 부문을 키워보고 싶습니다. 중공업은 왜? 거긴 우리 주력 회사가 아닌데. 회장님께서 서민 눈치 안 보고 일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책임지고 키워서 소비재 기업 탈피해보고 싶습니다. 어허. 미안. 너 임마 권상무 반만 따라가 봐. 아, 우리끼리 있을 땐 좀 편하게 좀 해요.
야, 최소한 회사 업무를 안 해서. 에이! 오버하지 마. 오버하고 있어, 씨. 없다고 하세요. 뭘 없다고 해, 섭섭하게. 형, 조만간 사장단 인사이동 있는 거 알지? 그러냐? 어디 가고 싶어? 중공업 진짜 가고 싶어? 어. 그걸 왜 하고 싶은 거야? 진짜 이상하네. 그래, 내가 말 잘해줄게. 안 해도 된다. 치. 난 백화점 쪽 가려고. 어울리네. 근데 형이 진짜 능력이 있긴 있나 봐. 그 옛날부터 알던 아저씨들이 형이랑 친하냐고 물어보더라. 그 있잖아, 그 사장단 회의 때 왔던 아저씨들. 왜 물어볼까? 형 제끼려고. 형 경계 대상이래. 너는? 너는? 넌 내가 경계가 안 되냐? 그래. 술이나 빨러 가자. 됐어. 이래야 돼. 이따가 밤에. 나 지금 한주 만나러 가야 돼. 알지? 그 섹시하네. 우리 광고 모델 미팅인데. 이따 만날 때 같이 나갈까? 문제 일으키지 마라. 에이, 진지추. 재미없어. 그럼 여자들한테 인기 없다. 뭔데? 어? 아, 네 차 나왔다. 먼저 들어가라. 뭐야? 네? 못해? 용건이 뭡니까? 술 못하는구나. 아직 얘네 애야. 좋은 사람하고 마셔도 쓴 걸 내가 왜 마십니까? 너 인생 평탄하게 살았구나. 그게 뭐가 써? 인생이 훨씬 더 쓰지. 인생이 얼마나 쓴 줄 알면 이게 달어. 어? 너 저번에 나 봤지? 안 봤습니다. 언제인지 말도 안 했는데 다짜고짜 안 봤다고? 봤네. 내가 봤다고 말하면 뭐 마음이 좀 편해집니까? 내가 지금 무슨 일 하다 왔는지 아냐? 모르죠. 제주도에 건설하는 호텔.
3천억 규모의 호텔 건설. 그 시공사 정하다 왔는데 웃긴 게 회의 끝나고 TV를 켜니까 네가 나오더라. 1년 예산 고작 200억 쓰는 니들이 뭘 그렇게 아둥바둥 싸우면서 일을 해. 사이좋게 일하는 게 힘들어? 어떤 일이 중요하고 어떤 일은 아니고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돈밖에 없습니까? 아이는 게다가 곧 그만둘 놈이. 야, 너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고, 임마. 말을 들으면 당신들이 다르게 대합니까? 다르게 대하지. 이게 말을 잘 듣는다고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던데요. 네가 말을 잘 들어본 적이나 있냐? 후회합니다, 그때를. 지랄하네. 그런 적도 없으면서. 씨. 말을 잘 들으면 부당한 일을 계속시킵니다. 자기들 손이 더러워지지 않을 일을. 근데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조직이면 말을 잘 안 들어도 일을 잘하면 그냥 놔둡니다. 네가 그러니까 단장밖에 안 되는 거야. 본사에서 내가 상무하고 호텔 경영하고 한대, 인마. 야구 좀 아시려나? 구단주 대행이 몇 년째인데 야구를 몰라. 작년까지 핸드볼 단장하던 놈이 어디서, 이씨. 어떤 사람은 삼루에서 태어나 놓고 자기가 삼루타를 친 줄 압니다. 뭐,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지만 자랑스러워하는 꼴은 보기 좀 민망하죠. 저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택시 타고 들어가십시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는 줄도 모르고 순리대로 사는 게 뭐 어렵나? 어? 어머님, 소세지 반찬 좀 더 주세요. 예. 왜요? 그러니까 왜요? 그게 왜 무너져? 아니, 아버지가 남의 집 축대를 그걸 왜 봐주냐고요! 모처럼 기분 좋았는데 이게 뭐냐고. 좀 남들처럼 그냥 서로 나쁜 소식만 안전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돼? 얼만데요? 나는 왜 우리 집에서 좋은 소식 한 번을 못 듣는데요? 남의 집 봐주다 다치고 일하다 돈 떼이고 왜 맨날 거지 같은 것들하고만 엮이냐고요? 끊어요, 입금할게요. 드림즈는 유망주 선수들의 호주 윈터리그 파견 소식을 전했습니다. 백승수 단장은 아, 어서 오세요, 형님. 술이 떡이 됐네. 아, 형님, 한 잔 받으시죠.
중공업 하고 싶다고 하셨죠. 제 막내 삼촌도 중공업 쪽 일 하셨는데. 언제 식사 한번 같이 해요. 네? 아 그래요. 근데 형님 아버님은 어느 계열사 쪽 맡으셨어요? 아 우리 아버지요? 계열사요? 야! 형네 아버지 그냥 집에 있어. 아 그렇구나. 아 이건 군대도 갔다 왔어. 우리랑 달라. 그지? 부럽다. 정준아, 우리 팔씨름 한번 해볼래? 뭐? 팔씨름 하자고. 왜? 팔씨름 형이 나 이길 것 같아? 해보자고, 막내 이 새끼야. 미쳤어? 있잖아. 난 이렇게 매번 형이 은근히 나한테 라이벌 의식을 갖잖아? 그러면 진짜 갔잖아. 아 그냥 한 판 하면 되지. 아 내가 신발 본다. 그래. 한번 하자. 해줄게. 들어와. 야, 준비. 땅! 임조라. 응? 임조라. 임조. 임조. 그래서 이렇게 힘이 없구나. 미쳤어! 형네 아버지가 아니라 작은 아버지라고 그래야지. 어? 맞잖아, 그렇지? 말을 들으면 당신들이 다르게 대합니까? 다르게 대하지. 이게 말을 잘 듣는다고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던데요. 아, 계속 그냥 잘난 척을 더럽게 하네.
아니, 말씀을 하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백승수 요새 뭐예요? 백승수야 뭐 그냥. 백승수, 시안부단장이라고 너무 오냐오냐 하고 그러는 거야. 누구세요? 아, 여기 시설 관리자입니다. 아니, 저기 혹시... 아저씨. 예. 왜 이 시간까지 일해요? 아, 예, 제가 내일 퇴직이라 여기 사진 좀 찍었습니다. 나 알아요? 그 권재호 사장님 아들 아닌가? 맞지? 그분 어떻게 아세요? 아, 나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됐어. 아,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서 오던 모습이 그대로 있네. 그때도 이 야구장 어딘가에서 봤었는데. 권재호 사장님은 사장인데도 시설 관리를 직접 돌아다니면서 하시고 참 훌륭한 분이셨지. 자네도 드림봉이 일기 아닌가? 음성구 선수 팬이었던 것 같은데. 지랄하네, 씨. 스탠드업! 뭐야? 일어나. 일어나라고! 아니, 왜 소리를 지르시고 남 사람... 인사. 누구세요? 누구신데 이러시는 겁니까? 뭐야 지금? 왔어? 얘네들한테 내가 누군지 다 얘기해줘. 권일도 회장님의 아드님이신 권경준 부사장님이십니다. 그만해라. 내가 여기서 어디까지 해도 되고 형은 어디까지 참아야 되는지 모르지. 난 하고 싶은 건 다 해도 되고 형은 끝까지 참아야 돼. 들어가서 얘기하자. 그게 소원이야? 오케이? 내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 오케이. 우선 내가 앙금을 풀 수도 있다는 거. 재송그룹의 차기 회장님께서 형의 잘못을 용서할 수도 있다는 거. 보통 좋은 소식이 아니지? 그리고 이렇게 안 모이는 것만 때려준다는 거. 그리고 진짜 좋은 소식 알려줄게. 하고 싶다고 한 거 있잖아. 그거 아주 잘 풀리는 중. 80만 번 할래?
왜 입금을 해요? 아들이 치료비도 못 보내줘요? 그러니까 아들이 치료비도 못 보내주냐고요. 그리고 왜 남의 집 미를...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아버지한테 고마워나 해요? 아버지, 아니요, 끊을게요. 이걸 왜요? 버리신 거 아는데 나중에 후회하실 것 같아서요. 쓸데없이 자상하시네. 저 다시 스카우팅에 보내주십시오. 왜요? 난 방해하는 거 말고 진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뭐야? 옛날엔 월급을 입금 대신 봉투에 넣어줬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큰형님이 차린 공장이다, 큰형님이 차린 야구단이다, 그런 데 다니면서 봉투가 점점 더 두꺼워지고 통닭도 한 달에 한 번 말고 일주일에 한 번씩 사오시니까 그냥 좋더라고요. TMI. 구질구질한 옛날 얘기 좀 하지 마요. 아! 아하, 공경민! 하늘같은 형이 말을 하면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일을 나가시던 아버지께서 어느 날 갑자기 큰형님이랑은 따로 일하는 게 좋겠다면서 우시더라고요. 이거 놔! 이거 놔! 이거! 그 이후로는 통닭도 한 달에 한 번 먹고 봉투도 점점 얇아지니까 난 그 자존심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싶어서 독하게 공부도 하고 등록금도 빌리려고 아버지랑 같이 무릎까지 꿇었지 뭡니까. 공경민이가 원래 이렇게 말이 많았나? 아버지가 그때 알았던 걸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가족끼리는 같이 일하는 게 아닌데. 무릎 꿇고 받았던 봉투에 이자까지 쳤으니까 서서 드려도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한테 무례하게. 씨. 영민! 오, 참 용기 있다. 저랑 친한 거 들키지 마세요. 나도 뭐 승진은 텄고 정년만 채우는 거지. 딸 결혼식은 언제예요? 좀 땡겨보라고 했어. 요즘 애들이 말 들어요? 안 듣지?